이번엔 잘 될까요? 남편은 또 주위의 말만 듣고 친구와 함께 새로운 일을 벌였습니다. 재활용 사업이라는데 이번에도 월급을 기대한 제가 잘못인 건지 그저 일이 잘 풀리지 않는구나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. 형님, 돈 좀 빌려주십시오. 한 달만 쓰고 갚겠습니다.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. 기진으로 그만 부도가 나고만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그 당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한 게 아니야. 그분의 전문가가 되지 못했지. 전문가가 아니었거든. 비전문가. 요걸 해가지고 뭐 팔고 있는데 어설프게. 그렇게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고 한다니까. 사업은 진짜 척해주고 착착착 써야 되는데 어설프게 한 거야. 어설프게. 어설프게. 내려갈 수밖에 없지. 그래가 부도 나 또 도망을 갔네 나가. 왜냐하면 자포자기란 거야. 도저히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야. 그래, 에이, 난 모르겠다고 뭐 자포자기가 갚인 거야.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. 오직에서 우리 모친이 저 아빠는 며느라 한 1년 안 들어옵니다. 마음가짐을 단디 가지고 있어라. 그 정도로 난 한 나갔다 뭐 아무 연락 안 하고 1년 있다 6개월 있다 몰래 했다 갔다 몰래 들어. 우리 모친이 그랬어. 우리 집사람 보고. 비겁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. 돈도 없고 친구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. 술로 잠을 청하고 집 밖은 나가지 않았습니다. 친구가 저를 위해 몰래 돈을 놓고 가곤 했죠. 제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속옷을 빨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. 나도 가족이 있는데,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,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?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? 아내는 원망도 할 법한데, 도망도 갈 법한데, 내가 없는 사이에도 아이를 돌보며 직장을 다녔고 가정을 지켰습니다. 제가 그런 말도 하고, 저는 웬만한 거에 끄떡도 안 합니다.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계속 더 살아야 되나, 안 살 수도 있지 않겠나, 뭐 그 생각까지는 했죠. 제가 하도 속상한 일이 많으니까. 저는 제가 어머 주책이네. 막 제 삶이 힘들고 막 고생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,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고 속상한 거 생각을 하면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지만 저는 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이 저의 실패에 더 대담했던 아내, 기다려준 아내가 고마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내 옆에 와서 내 같이 울면서, 재호 아빠 힘내세요, 힘내세요, 어? 재호 아빠 힘내세요, 힘내세요, 같이 다 울어주고, 어? 힘내라고 용기 부담줄 때, 그때 참,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죠. 시어머니가 주신 500만 원의 빚을 더해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. 저도 은행원을 그만두고 남편을 돕기로 했죠. 장사는 처음이었지만 둘이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 해뜰 날이 오겠지, 그 생각뿐이었습니다. 멸치 보고 가이소. 오늘 멸치가 억수로 좋아해. 그런데 둘째 출산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, 만삭의 몸으로 너무 열심히 했던 걸까요? 저는 응급차에 실려가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. 아가 태변을 문딱이라 수술했다 아이가. 그래 결국 살 조금만 넣었으면 죽었어. 우리 둘째가.
나 그때 내가 안 울었나? 우리 마누라 보고 안아주면서. 제가 수술하고 나서는 무통주사 혹시 봤나요? 무통주사를 두 번이나 갈아 끼면서 여기 주사기를 꽂고 장사를 했어요. 이래갖고 여기 넣고 오른 사람들은 오, 이 아줌마는 돈을 많이 버니까 영양제 꽂고 장사하네 이럴 정도로 그렇게까지 장사를 했어요. 그렇게 했었고 그래요.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나마 정신을 차렸다고 해야 되나. 우리 신랑이 그리 한 게 이제 시장을 들어온 게 뭐 큰 반환점이 된 거죠. 자기 인생.